확진턱과 커다란 덩치가 미남의 상징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남녀 구분 없이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여자처럼 생긴 또는 여자보다 예쁜이란 수식어가 남자들에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SSTV는 여자보다 예쁜 남자 아이돌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여자들의 관심과 부러움을 사는 남자 아이돌은 누가 있을까요? 엑소의 리더 수원은 성스러운 얼굴로 팬들 사이에서는 준맨으로 불립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정석 얼굴이라고 불리는 수호의 미모는 웬만한 여자 아이돌보다 우월합니다. 하얀 피부에 찹쌀떡 같은 볼따구의 소유자로 여성들로 하여금 보호 본능을 일으키게 만드는 매력이 있죠. 2014년 SM 콘서트에서 걸스데이로 여장을 시도했던 수호의 미모에 반한 한 네티즌은 수호를 여성 멤버로 착각해 멘붕을 겪었다는 사연은 이미 너무 유명합니다. 여장에도 이질감 없이, 아니 이질감을 넘어 여성미로 매력을 어필한 수호가 여자보다 예쁜 남자 아이돌로 선정되었습니다. 영화 변호인, 드라마 미생을 통해 완벽하게 연기돌로 자리잡은 제국의 아이돌 임시완은 연기력은 물론 여성보다 하얀 피부와 고운 얼굴로 수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그룹 제국의 아이돌로 데뷔한 임시완은 초반에는 다른 멤버들에 비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아이돌답지 않은 연기력과 예쁜 외모를 선보이며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제국의 아이돌 단독 콘서트에서는 여장을 하고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무대를 완벽하게 선보여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엑소 탈퇴 전 루아는 팬들에게 꽃사슴으로 불렸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별명은 요정님이 있죠.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술에 고양이 흉내를 내면 남성들도 없던 모성 본능을 일으키게 한다는 절대 미모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쉽게 엑소에서 이탈하면서 더 이상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없지만 그도 쟁쟁한 엑소 미남들 중 한 미모 했던 멤버였습니다. 그는 최근 주인공으로 열연을 펼친 중국판 수상한 그녀 영화 20세여 다시 한 번의 개봉을 시작으로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대표 꽃미남으로 엘을 빼놓을 수 없죠. 엘은 그룹 인피니트 소속으로 데뷔 초부터 곱상한 외모로 많은 팬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날렵한 턱선과 아련한 눈빛이 많은 여성 팬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엘 역시 뛰어난 미모로 인해 그룹 활동보다 연기 활동이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에는 드라마 앙큼한 돌칭녀,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를 통해 연기 영역을 넓혀가는 중입니다. 슈퍼주니어 김희철은 데뷔 초부터 팀 내에서 잘생김과 예쁨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SM 연습생부터 자칭 신데렐라라는 별명을 짓기도 했으며 팬들은 꽃티님, 렐라꽃 등의 다양한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특히 김희철은 특유의 도도함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최근 가온 차트에 참석한 김희철은 단발머리에 화이트 꽃핀을 꽂은 사진을 공개해 여자보다 예쁜 외모로 많은 여성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김재중이 데뷔하면서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앵두 같은 입술은 여성만을 묘사하는 표현에서 벗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앵두 같은 입술로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그가 벌써 서른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김재중은 나이를 무색하게 만드는 미모로 아직도 여성 팬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부제 미모로 최근 그는 나이와 미모는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증명 중입니다. 2008년 16살의 나이로 눈안 너무 예뻐를 외치던 그룹 샤이니의 막내 태미는 여장이 잘 어울리는 남자 아이돌로 유명합니다. 태미는 엑소 멤버 카이와 함께 전형적으로 SM에서 선호하는 곱상한 얼굴을 지녔습니다. 소녀같은 외모를 자랑하는 태미는 여장을 자주 선보였는데 결국 2012년에는 아예 장발로 셜록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태미는 얼굴 크기도 여자보다 작아 많은 여자 연예인에게 굴욕을 선사했습니다.